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뉴스입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라 안양시는 도내 최초로 임시선별진료소를 추가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무증상자의 전파를 막기 위한 조치인데요. 자세한 내용 첫 소식으로 보도합니다. 안양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른 무증상자 전파 차단을 위해 임시선별진료소를 추가 설치했습니다. 코로나19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임시선별진료소를 찾는 시민들은 간단하게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선별진료소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시는 개인 휴대전화번호만 제공해 익명으로 검사가 가능한 만큼 증상이 없더라도 검사를 받아볼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부터는 누구나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검사가 가능합니다. 임시선별진료소는 내년 1월 3일까지 운영되며 상황에 따라 연장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종합 측정 결과에서 안양시는 상위권에 해당하는 2등급을 통보받았습니다. 특히 내부 청렴도는 전국 평균이 지난해보다 낮아진 데 반해 우리 시는 지난해 3등급에서 2등급으로 한 단계 상승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시는 종합청렴도 8.5점을 기록해 전국 243개 지자체의 평균 점수인 8점을 크게 상회했습니다. 시는 그동안 찾아가는 청렴 컨설팅, 터놓고 토크쇼,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 아카데미 등 반부패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진행해왔으며 앞으로도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안양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우수 운영 사례 공모전 대상에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전국 119개 시설을 대상으로 운영과 사업 전반의 우수 사례를 발굴해 발전적 사업 추진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안양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이번 공모전에 출품한 플러스업은 원장과 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학습 공동체를 통해 놀이과정 운영의 어려움과 실행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 사업으로 개정된 표준 보육과정에 부합하고 어린이집 보육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시는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질 높은 보육과 육아 서비스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입니다. 지난 14일 시청사에서는 안양시 다문화 홍보대사 위촉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홍보대사로 위촉된 이레샤 페레라 씨는 이주 여성 자조단체 톡투미 대표이자 안양 이동 주민자치위원을 역임했으며 다수 방송 출연과 강연으로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날 위촉장 수여식과 모니카 인형 증정식이 진행됐습니다. 모니카 인형은 다양성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이주 여성들이 직접 만든 인형 만들기 키트입니다. 다문화 홍보대사로 위촉된 이레샤 페레라 씨는 다문화 인식 개선 프로그램 등 다문화 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시 홍보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안양시는 시민들의 심리 안정을 위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정신건강 온라인 토론회 코로나19 마음 면역은 코로나19 안녕하십니까? 팬데믹을 겪고 있는 우리의 마음 건강과 가야 할 길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대우 시장과 전문가 4인이 함께한 가운데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정신건강의 중요성에 대해 대담을 벌이며 시민들과 실시간 소통을 이어갔습니다. 한편 시는 코로나19 사태 속 시민들의 심리적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비대면 심리 상담,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등 심리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는 2020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보고회 및 우수 사례 보고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협의체 유공위원과 우수분과의 표창장이 전달되고 올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영상이 상영됐습니다. 아울러 한개 분과와 세개 동협의체의 활동 보고 및 우수 사례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내년에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을 발굴 지원하는 일에 앞장서며 활동 영역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19로 많은 분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데요. 시민 여러분을 위해 안양예술공원 벽천광장에 설치된 성탄트리와 주변 경관을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아름다운 안양의 명소를 영상으로 보시면서 잠시 힐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생활 방역 수칙 준수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안양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